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유역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묘일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을묘일주. 이게 을묘일주가 밑에가 이제 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먹고 사는 데는 이제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동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노력이 붙어야 돼. 몸빵 노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가장 특성이라 하면 을묘는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끈질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을묘일주예요. 그리고 외유 바깥으로는 부들부들한 토끼처럼 보여. 근데 실질적으로는 근기의 내강의 전형이 이렇게 을묘일주입니다. 을감유가 이렇게 이제 하나로 해서 을묘일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같은 동체라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도 천간으로서가 지지로서 묘가 나름대로의 자기의 코드가 있습니다. 자기의 코드가 있어요. 이것은 타고난 성정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붙어서 이제 성격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기본 성정으로서 하나씩 분석을 해보게요. 을목은 겉으로는 꼼꼼한 정제심리가 있는가 하면은 속으로는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된다는 승부사의 기질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겉으로 정제심리, 부드러운 느낌이야. 여성적 알뜰하고 아기자기하고 꼼꼼하고 미적함과 계산적 폭, 그리고 관찰력. 그리고 상당히 이성적이고 꼼꼼합니다.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겁재심리,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시기적인 경쟁성, 애물심, 악착 같은 끈기와 요령. 이게 있어요. 을목이 부드러움과 유연성, 융통성, 현실 조정력, 등나 개감, 남을 잘 활용한다. 그 말이에요. 머리를 잘 쓴다. 온유하고 따뜻하다. 질투심, 동적이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 정이 많다. 약한 듯 강하다. 잘 어울린다. 변덕이 있다. 신경이 예민하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이 을묘일주 뭐냐 그러면 이런 을목이라든지 묘목의 특성들은 다 이제 알고 있을 거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읊은 거예요. 묘목, 예리 치밀하다. 자활성이다. 조숙한 성품이다. 상향승양하라고 한다. 하라고 관리한다. 무럭무럭 자라난다. 주의 깊다. 적응력 수단가다. 부침성이 좋다. 세련 사고적이다. 진지 직관력 있다. 유순하다. 철저하다. 정직하다. 상냥하다. 동정적이다. 친구를 좋아한다. 남을 잘 활용한다. 인내력과 근기력 있다. 예측 불허하다. 이기적이다. 쾌락적이다. 손해를 안 보려한다. 을목이나 묘목이나 뭐 같은 성격이죠. 그러니까 끈질긴 생명력 이겁니다. 자, 그러한 이제 상황인데 을과 묘가 하나로 엮어지지 않습니까? 비견이에요. 십성으로 비견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같이 내가 사람인데 너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한다. 그리고 이 을묘의 그 본성적 코드에는 겁재 심리가 들어있다 했지 않습니까? 겁재 심리가 들어있으면서도 성격적으로 이제 비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성적 코드에 있는 것이고 성격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은 비견 심리로서 정정당당. 경쟁심. 그리고 간여지동의 추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을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인데 이게 그 비견에 이게 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냐지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강신약으로 되면 굉장히 강체잖아요. 그러면서 일을 쫙 추진해 나가는 거야. 일을 쫙 추진해 나가. 옛날 같으라면 이제 농경시대 같으라면 이제 위로 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기 있고 몸이 건강한 그 일을 아무리 해도 톡 안 떨어지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갖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록이에요. 이것은 12 운성으로 녹입니다. 생, 욕, 대, 걸로, 왕. 이거, 여기 아닙니까? 40대로 보면 돼요. 인간으로 하면 40대로 보면 돼요. 그럼 40대니까 얘만큼 청소년기도 지났고 하니까 추진력이 엄청나겠죠? 그러면서, 그래도 왕보다는 미숙하지만 굉장히 요령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록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장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을묘의 개별적 특성이 본성적으로 있으면서 비견적 특성과 록지의 특성이 이 을묘에 같이 갖다 붙여지니까 안 그래도 끈끈이 같이 추진, 엄청나게 끈기가 요령 있고 끈질긴 승부사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강체면서, 경쟁력 있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정정당당한 경쟁심 가지고 굉장히 록처럼, 요령 있고, 좀 이렇게 노련한, 그 노련까지는 아니에요. 요령 있고 추진력 있게 일을 촥 추진해 나간단 말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이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게.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러한, 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을묘일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건, 요거 지워야 되겠구나. 12, 신살로는 연살이란 말입니다. 이게 도화란 얘기죠? 도화요. 자, 그러면서, 이 도화는 장성입니다. 장성이에요. 도화는 장성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을목은 화운동 하지 않습니까? 묘목은 목운동 하죠. 목생하니까 묘목의 연살이고, 왜 장성이냐 그러면 목운동의 해묘미 운동의 중심점에 있지 않습니까? 자오묘위는 다 도화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도화 연살 이것은 봐봐요.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도화로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멋지다예요. 그냥 멋지다, 능력 있다. 아까 그 코드에다가 좀 전에 록피긴 했던 코드에다가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기 자체가 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중심적으로 일이 행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연살 도화는 이 장성 느낌하고 같이 반드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화 있으면 더럽게 안 좋다고 뭐 도화가 뭐 어쩌고 저쩌고 복숭아 꽃이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이 능력치예요. 도화는 순수한 장성의 기운이란 말입니다. 이 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점으로 해서 그냥 멋있게 리드를 해가면서 일을 잘 처리해, 일을 잘 해나가요. 이만큼 이 사람이 일을 했어. 멋있게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도 멋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요만큼 이제 바람을 여기 바람 피었다고 한 거예요. 이제 유튜브의 정형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회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밤새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 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 지장관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 희귀론 물상론 12운성 12신살 천지통보 대시운 보는 법 격식궁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뭐이 장명 태길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겄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책을 줘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그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이제 그리고 이제 도화 기운이라 약간 섹시 미가 멋있고 섹시하고 그러면서 강한 기운 장성처럼 딱 이렇게 이런 기운이랄지 그러면 남자가 도화가 갖고 있으면 여자가 봤을 때 더 뿅 가는 거야. 여자 도화를 갖고 있는 것도 멋있는 거거든.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바람을 멋있으니까 이제 이성이 달라붙어서 이제 바람을 폈다 치고 그러면은 이제 정유 이성 이 인간이 바람을 피웠다고 짜고 난리를 치면서 이제 집사람이 9시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온 동네 방송을 해본다 이 말이요. 그래갖고 정유 저놈은 죽일 놈이야 바람 피웠어. 자, 그 바람 피웠고 어떤 상황들을 요만큼 여기서 자기 일 뭐 잘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쫙 가버렸어. 바람 핀 거 따는 것을 이렇게 확대해 갖고 막 난리를 치고 어쩌고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바람 피는 어쩌냐고 그러면서 이제 뒤집어 쓰는 거야. 여자가 도화살이 있으면은 옛날에 뭐 싫어한다는 것은 자 봐봐요. 여자가 가정 살림에서 납작하니 엎드려 갖고 신랑한테 네네네네 하고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미 도화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리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섹시하고 멋있어요. 근데 장성의 기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자가 셀피차 가냐고 하면 자기가 리더에 끌고 가면서 집안 살림을 해가는 경황이 생기게 남자가 촉을 못 쓰잖아요. 에? 그러면서 굉장히 활동적이기 때문에 또 힘이 넘치니까 이? 저녁에 몸이 근질근질 해볼 수가 있잖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하고 그랬는데 능력치가 여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한테 그래서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제 을묘에서 기본 코드에다가 이제 이렇게 도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 연살에는 욕지라고 적어놨거든요. 이것은 을묘일주는 십성으로 비견이고 십이운성으로 록이에요. 근데 이제 12신살로는 연살이라고 했죠. 좀 전에
근데 이 밑에 욕을 적어놓은 건 연살 속에는 12운성으로 역지적인 성격이 있다 이거예요. 자, 역지적인 성정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사라라라라라 역지에 또 이 기운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성정이 있어. 어? 역지라는 것은 역? 그 이것보다 목욕이라고 그러죠. 목욕이라 그럽니까? 옷을 벗는다. 나체. 그 부정. 이딴 얘기만 하는 거야. 이런 측면도 있어요. 에? 섹시하고 멋있고. 아무튼 연습적 도화요. 목욕이 있어. 도화가? 도화는 무조건 장성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장성입니다. 자음의 순이란 기운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번 짝이라 보자고. 욕이라는 것은 미운 7살이야, 그냥. 애기들 그냥 미운 7살 느낌으로 보면 돼. 걔들이 옷 벗고 술 치고 다니는 거라고 보면 돼. 그냥. 자, 여기는 결론적으로는 처절한 삶의 의지가 있는 거야, 이게. 처절한 삶의 의지와 장성하고 같이 붙었, 장성 도화랑 같이 붙었다고 봐봐요. 그, 자, 이 심리 소개가. 연살의 심리 소개가. 얼마나 그 끈질긴 생명력이 있고, 왜 처절한 삶의 의지냐면은, 욕이라는 것은, 7살 먹은 나를 봐줘야, 생 다음에, 여기다 말입니다. 생은 애기들이 강보에 타고 태어났잖아요. 아직 깐난이 애기 다들 가만히 있어도 이뻐해줘. 근데 이제 7살 먹은 애기 대화보니까 너는 니가 나가 놀아라 이거야. 나가 놀아라. 애는 짜증나지. 그래서 나를 봐줘라고 자기를 봐주라는 행위를 목욕식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여. 응? 그러니까 이제 어쩔 때 난 말도 안 듣고 막 얘기했었고 하니까 미운 유급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나를 봐줘라는 그 말 속에는 뭐냐면은 시골에서 감나무가 있잖아. 감이 열렸어. 근데 감이 많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크기 전에 어느 정도 될 때 감이 많이 떨어져 버려요. 알이 빠져 버려요. 낙과되죠. 낙과. 시골 산 사람들 알아요. 낙과가 돼야지만이 남은 과일이 큰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많이 있으면 삼촌이 갔다가 가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보고 그래요. 따내보고. 우리는 웜이 왜 잘라보지 하고 그랬지 어렸을 때. 나중에 많이 열면 좋고인데. 자, 욕지에서로 인간 우주 기운을 하면은 낙과되는 기운이라면 낙과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거 뭐 낙과는 뭡니까? 인간을 하면 이제 죽음이잖아요. 이 나이 때 옛날에 이제 4, 5, 6, 7살 때 많이 죽었잖아요. 이때 이제 쭉쟁이 걸러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역지에 와 있는 그 사람의 그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심리는 나는 낙과되지 않고 죽지 않고 생욕대록왕 나는 청소년도 되고 어른도 되고 왕도 되고 이렇게 나는 생을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갖고, 나를 혹시 떨쳐내는 거 아닌가? 내가 낙과되버린 거 아닌가? 나는 낙과되기 싫어. 그것이 욕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깊은 뜻에는 삶의 의지가 들어있다. 이 말이요. 여기. 도화살이라는 제가 얼마나 멋있는 살입니까? 장성, 욕. 의지. 근데 걔가 멋있고 섹시하게 보여버려. 딱 그거일 뿐이에요. 대개수. 천하순이, 대개순이 그런 것도 의미 없고, 그냥, 나부보행으로, 이게 나부보행으로 수입니다, 수. 나부보행으로는 수예요. 수는 인성이죠? 지혜죠? 인성이 지혜란 말입니다. 수생목이죠. 대운과 세운과의 관계 없고, 편인이냐 정인이냐에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인성이고 지혜일 뿐이에요. 이 강체가 을묘라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멋있으면서도 섹시하면서도 삶의 의지가 이렇게 강한 을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머리에 든 거 없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끝없이 자기의 대운 세운이랄지 뭐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끝없이 주파수가 지혜의 주파수가 딱 을묘에다 꽂혀가지고 계속 너가 그러한 강체를 줬는데 멍청하게 갖다 휘둘러 다니지 말고 지혜롭게 생활하고 지혜를 항상 터득을 해라라고 이 지혜의 인성의 기운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게끔 자기의 그런 현명하게 이제 자기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지. 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을, 묘 이거 있어요. 이건 본인이죠. 여기는 배우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배우자가 참 묘요. 나 목이 나도 목이고 너도 목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그냥 처음 만났으니 가슴 두근두근 하고 그럴 테죠. 근데 좀 살다 보면은 저 인간이 신랑이요. 이제 남자 입장에서 여기가 관이 들어와야 되겠죠. 배우자 여자 입장에서는 관 들어오면 좋게 남자 입장에서는 제가 들어오면 좋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근데 이게 비견이 들어왔어. 내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살다 보니까 뭐요 친구요 남자요 친구요 각시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자기 이 강체가 있고 도화가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하니까 웬만하냐 그만 어메 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한 것 같아. 다 필요 없어.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특히 이제 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 이제 우리가 아까 봄천염이다. 아까 뭐 십성 십이운성 기운이 그런 거 말고 이제 어떤 또 다른 특별한 합기운이 그런 거예요. 봄천여예요. 술토가 산중 도인이에요. 그러면 문학소녀하고 스승님도 되겠죠. 근데 이 상상 한번 해봐요. 그냥 봄천여하고 산중 도인이 합해버렸어. 육합이잖아요. 묘소라. 이 느낌. 묘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게 자아가 있어요. 이거 이제 자묘형이라고 그러죠. 자묘형 뭐 범천여가 뭐 무슨 뭐 이거 연상 연하끼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단 그러한 살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특수한 살이에요. 이거 이제 재미로 그냥 참고적으로 재미로 들으세요. 그냥 묘와 자묘형이에요. 그럼 여기는 봄천여죠. 여기는 산중돈이죠. 여기는 어린아이래요. 어린아이. 봄천여하고 어린아이하고 상상하세요. 이거 산중돈이죠. 여기 산중돈이 여기는 여기가 이제 지장간으로 정화가 있어요. 여기 봄천여 어린 아이 여기가 임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정임합이죠 이게 음란 그 생명지합이잖아요. 정임합 목 해가지고 수일 화이 정임합 목 간목 삼이지 않습니까? 1 플러스 2 갖고 3 요거 간목 생명 탄생 뭐 이런 느낌. 이서의 관계, 묘를 중심으로 해서, 술과 자가 있는데 또, 연관 관계들이 이러한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좀, 보이죠? 이게? 예. 아무튼, 재주가 뛰어나고, 언변이 능숙하고, 임기응변을 할 줄 알고, 자기가 상황을 리드하려 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해결하가는 습성이 있고 외부 내강의 정형이다. 상당한 고지구 소유다다. 인품이 수려하고 인정이 많으면서도 인식한 부분이 있다. 예술적 재능과 감각이 있다. 일확천금의 경쟁성이 도박성이 있어요. 도박 경마 경쟁의 심리가 있다. 뭐 이제 신살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신살로 사주 푸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본성이니 성격이니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캐릭터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어떻게 가는 거거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 좋아요, 구독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댓글 따르륵. 그냥 나발을 계속 제가 텁니다. 아무튼 을묘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